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11조에 관한 얘기가 담겨 있어 유명합니다. 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전체가 말하는 것은 11조를 잘해야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11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큰 기대가 있었겠죠. 아, 이 성전만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큰일을 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성전도 세우고 제사도 회복시켰습니다. 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감격은 다 잊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는 됩니다. 회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어떤 혁신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기에 점차 힘이 빠졌겠죠. 진심보다는 어쩔 수 없는 행위만 남아버린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마저도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비위만 맞췄지 하나님께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율법 안에 갇히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진실된 마음과 행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완전히 씻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일,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1조에 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는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먹을 것으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의 날이 찾아올 때, 심판의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안 하니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 형식에 내 마음이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읽으며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